시오 숙조 민흉하야 생애 유월에 자부견배하고 행년사세에 구탈모지하니 신이 즉 이제 임금한테 올리는 글이니까요. 제가 험흔으로 이 험흔은 아주 운수가 사나운 겁니다. 운수가 사나워서 숙조 민흉하야 민흉은 이게 부모를 여인 불행을 민흉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도 정말 운수가 사나운 사람이라서 일찍이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는 거,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개가를 하는 그런 것을 만나서 생해 6월에 생해 6월이란 것은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그런 뜻이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자부 겸배하고 사랑스러운 아버지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께서 겸배하시고 이 등을 보이셨다. 이건 뭡니까? 돌아가시고. 행년사세에 구탈모지하니 행년사세. 그네살 때에 이르러서 네살 때쯤에 모탈, 그러니까 구탈모지하니. 구는 외할아버지입니다. 여기서는. 외할아버지께서 어머니의 그 뜻을 빼앗았다. 뭐예요? 자식을 기르고 살겠다라는 그 뜻을 빼앗는다는 것은 개가를 시켰다. 그 말이에요. 외할아버지께서 어머니의 뜻을 뺏으셨으니 그런 과정에서 조모유 민신 고약하야 궁친부양하니 신이 소다 질병하야 구세 불행하고 영정 고고하야 지우 성립이나 그런 와중에 조모유 그 할머니 유씨는 성이 유씨죠 할머니 유씨가 민신 고약하야 민자는 불쌍히 여긴다, 딱하게 여긴다 그런 뜻이에요. 절을 고약, 이 고는 고아가 됐지요. 갑자기 그 약은 약하지요. 지금 고아이면서 약한 절을 민 불쌍히 여기셔서 궁친부양하니 몸소 궁자요. 몸소 친히 무양 어루만져 주시면서 절을 길러주셨으니 신이 소다 질병하야 제가 어려서 질병이 참 많아가지고. 9세 불행하고 9살이 되도록 걷지를 못했어요. 참 기구하지요. 9세 불행하고 9살이 되도록 걷지를 못하고 영정 고고하야. 이 영자는 이게 제로 할때 영자입니다. 정자도 이게 사실은 여기서는 영정은 너무 쓸쓸해서 아무도 자기 옆에 돌아보는 사람이 없이 그 쓸쓸함을 쓸쓸하고 쓸쓸하며 고고 또 고아이면서 또 괴롭고 고자는 이게 고고라는 것은 고아로서 겪는 많은 고충이나 괴로움이나 이런 걸 포함하겠죠. 영정 고고하야 지우 성립이나 성립 서는 데에 이르렀으나 자기가 이제 9살까지 걷지를 못하다가 이제 겨우 서는 데까지 이르렀으나 즉 겨우 그때서야 사람 구실을 할수 있게 되었지만 그런 뜻이겠죠. 기무숙백하고 이미 저에게는 숙 작은 아버지고 백은 큰 아버지죠. 작은 아버지도 안 계시고 큰 아버지도 안 계시며 종선 형제라 끝끝내 형제마저 드물었다. 고아로서 끝내 형제가 없다. 문세 조박하야 문 우리 집안의 가문이죠. 가문은 쇠퇴하고 조박하야 조는 복조자입니다. 복은 얇아서 속된 말로 복도 참 치질이 없어서 그런 말이죠. 만유아식하니 느지막이 아식 자식을 하나 두었으니 외무 기공 강근지 친하고 외자는 밖으로입니다. 밖으로는 기공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 있죠? 기년복 소공복 대공복 말씀드렸어요. 기년복은 1년 동안 복을 입어주는 친척. 그다음에 대공복은 9개월 동안 복을 입어주는 친척. 소공복은 4개월 동안 뭐 입어주는 친척. 그래서 뭐 사촌, 육촌, 팔촌 이런 친척들도 없고 강근지친하고 강은 강성하다. 아주 잘 나가는 잘 나가면서 가까이 지내는 친척도 없고 내무 응문 오척지동일세 안으로는 아까 밖으로는 그런 친척이 없고 안으로는 응문 문에 응하여 문에 응하는 오척의 아이도 없고, 즉
집집마다 자식들이 많이 있으면은 어디 갔다 오면 아빠 돌아오세요 이렇게 문에서 인사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자식들도 없고 자식이라고는 늦기에 자식 하나 둔 것밖에 없다 이거죠. 경경혈립하여 경의로 읽어요. 경자는 이게 외로울 경. 혈자도 이게 혈혈단신할 때 혈자예요. 외롭고 쓸쓸함 그런 뜻이에요. 경경혈립하여 외롭고 외롭게 혼자 서서 형형상조라 내 자신의 형체와 그리고 내 자신의 그림자가 서로 조상을 한다. 그게 뭐예요? 나밖에는 아무도 없다. 제 자신은 제 스스로 돌봐야 된다. 그런 뜻을 형형상조라고 했어요. 상조라. 이유 숙영 질병하야. 그런데 유는 할머니죠. 할머니께서 숙 일찍 숙자요. 일찍이 영자는 병에 걸린다는 걸릴 영자입니다. 질병에 걸리셔서 상제 상륙하니 항상 상은 침상이죠. 침상에 요를 깔고서 누워 계시니 즉 누워 계신다는 얘기죠. 신시 탕약하야 제가 탕약을 받들어서 미상 폐리러니 일찍이 탕약 올리는 일을 폐지하거나 아니면 할머니 곁을 떠난 적이 없었더니 폐일이라는 말 아시겠죠? 미상 폐리러니 일찍이 폐지하거나 떠남이 없었더니 채봉성조하야 그 성조는 사실은 이게 성스러운 조정이라는 뜻으로 현재 임금한테 글을 올릴 때 이런 식으로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스러운 조정을 받드는 데에 이르러 그 지금 시대에 이르러서 그 말이에요. 목욕 청화하니 청화 맑은 가마 맑은 교화를 목욕했다. 그건 뭐예요? 맑은 교화를 흠뻑 입었으니 목욕하려면 물을 뒤집어 쓰듯이요. 그런 청화를 다 입었으니 전태수 신규 찰신 효렴하고 이전 자기 사는 고향에 이전 그 태수였던 그 사람 규라는 사람이 찰신 효렴하고 제가 효성이 지극하고 청렴하다고 살펴서 추천을 했고 그러겠죠? 후 자사 신영이 거신 수제호대 뒤로 이어서 온 자사 신그 영이 영이라는 사람이 거신 수제호대 제가 수제라고 천거를 했지만, 신이 이 공양 무주로 사 불부러니, 제가 공양 무주. 공양은 이게, 이제 뭐 지금 할머니 모시고 있는 거죠? 할머니를 모실 수 있는 주인이 없다는 핑계로서 사 불부러니. 사양을 하면서 그 초빙을 하는데도 안 나갔다 이거죠. 안 나갔더니, 휘에 조서를 특하하사, 휘자는 이게 모일 휘자인데 여기서는 때마침 마침내 그런 뜻이에요. 때마침 조서를 조서는 임금이 신하한테 내리는 게 조서지요. 조서를 특하하사 특별히 내리셔서 배신 낭중하시고 신몽 구근하야 재신 세마하시니 특별히 조서를 내려서 배신 낭중하시고 저에게 낭중이라는 표수를 이렇게 임명해 주셨고. 심자는 거듭 심자입니다. 이어서 바로 곧바로 이어서 몽 구근하야 국가의 크나큰 은혜를 뒤집어 써서 그러니까 국가의 은혜를 즉 임금님의 은혜를 받아서 재신 세마하시니 세마하시니 저에게 세마벼슬을 제수하시니 즉 세마벼슬을 주셨으니 왜이 미천으로 당시 동궁이라 외람뛰게도 미천한 저가 미천한 사람으로서 당시 동궁이라 동궁은 태자입니다. 태자를 모시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벼슬을 몇번 줘도 안 나가다가 이제 태자 스승이 되라고 이렇게 하니 안 나갈 수도 없고 참 그렇지요. 비신 그러니 비신 운수 소능 상보 상보릴세 신이 구이 표문하고 사불취직이러니 신운수 소능 상보 그렇게 크나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신이 운수 목이 달아나더라도 능히 우유로 갚을 수 있는 바가 아니잖아요. 다 갚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도 신이 구이 표문하고 신이 또 갖추어서 표라는 것은 표문이랬습니다. 표문으로 이 문자는 들릴 문자, 들을 문자가 아니라 여기서는 아뢰일 문자입니다. 임금한테 아뢰다. 예. 신이 제가 구체적으로 다 갖추어서 표문을 지어서 임금님께 아뢰고 사업을 취직이려니 사양을 하면서 직책에 나가지 않으려고 했었더니 조서 준절하사 조서가 너무도 절박하고 준엄하셔서 책신 포만하시니 이 포만자는 포는 도망갈 포자고 만자는 게으를 만자지요. 그래서 포만이라는 말은 아주 이게 이제 요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그런 거죠. 그것을 꾸짖으셨으니 9년이 핍박하여 이게 그럴까 하나요? 대통령이 저 사람한테 벼슬을 하나 줘서 올라오라고 하는데 안 가보세요. 그 다음에 바로 군수가 찾아와서 얘기할 거고 면장이 찾아와서 얘기할 거. 그게 바로 요 자리예요. 그러니까 안 가고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군현이 핍박하여 군수와 현령들이 핍박 빨리 나가라고 자꾸 이렇게 핍박해서 최신 상도 할세 저에게 상토 상자는 오를상자를 해석하자고요. 길에 오르라고 채촉질을 채촉을 하니 그렇죠? 이 사람아 빼지 말고 가봐 이렇게 자꾸 하는 거죠. 주사 입문하야 급어 성화라. 그러니 저 위에 군현에서 그러니 그 밑에 고을과 고을 사령들은 또 입문 우리 집 앞에 다가와서 급어 성화라 빨리빨리 가라고 성화보다 급하게 자꾸 그런다. 우리 성화라는 말 쓰지요? 네, 이렇댔습니다. 신이 욕봉조 분치 즉 제가 조서를 받들어서 분치 달려가게 된다면 이유 병 일독하고 우리 할머니 유씨의 평화는 날마다 더 독해질 것이고 욕구순 사정즉 고소불허하시니 구차하게 사사로운 정을 따르고자 한다면 따르고자 하니 고소불허하고 제가 이렇게 하소연처럼 이렇게 바치는 이 글을 허락지 않으시고 참 이게 참 그렇지요. 신지 진퇴 실이 낭패라. 신의 진퇴가 제가 나가야 할지 물러서야 할지 그것이 실이 낭패라. 참으로 낭패롭습니다. 낭패라는 말 드셨죠? 낭패 이게 오리낭자예요. 오리란다 뭐지? 네, 이리낭자죠. 이리. 낭패라는 것은 이게 이리가 앞으로 가자니 앞에 걸리고 뒤로 가자니 뒤로 걸려서 앞뒤도 못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그런 것을 낭패라고 하죠. 보교 성조 여기까지는 자신의 개인적인 얘기를 썼고요. 또 이어서 이제 보교 성조의 이효치 천하시니 복자는 이게 신하가 임금한테 올릴 때 엎드린다 이렇게 쓰지요. 유자는 생각할 유자니까 엎드려 생각한대 성조 지금 현 임금께서 이효치 천하시니 효성으로서 천하를 다스리시니 범죄 고로에도 유몽 극육하니 무릇 제 고로 고로는 그냥 일반적인 노인이라고 그래요. 그냥 아 저런 그냥 지나가는 그냥 하찮은 노인들도 그런 말이야. 하찮은 노인들도 유몽 극육하니 긍자는 불쌍히 여길 긍자 여기서는요 불쌍히 여겨서 길러주는 것을 그런 혜택을 오히려 입건을 황신 고고 특위 우심이라 하물며 신 고고 저처럼 이렇게 그렇지요 혼자에다가 할머니 혼자 계신데 그런 입장 고고 고아이면서 아주 고통스럽게 지내는 그것이 특별히 더욱더 다른 사람들보다 심한 경우에 있어서는 허락지 않겠습니까? 제발 좀 봐주십시오. 그런 말이죠. 이 여기까지는 이제 그 간절히 하소연한 것이 되고요. 여긴 또 과거지사를 씁니다. 또 차신이 소사 위조하야 또 신이 제가 소사 위조하야 젊어서는 사자는 섬길 사자입니다. 위조 이 거짓 위자지요. 지금 조정을 아까 성조라고 한다면 그전 그 망한 그 폐망한 한나라 총나라죠. 총나라를 위조라고 쓰는 겁니다.
제가 젊어서 그 촉나라를 섬겨서 역직 낭서하니 그 낭서 벼슬을 두루두루 겪었으니 본도 환달이요 본래는 환달 벼슬에서 그냥 목구멍 풀칠이라도 하려고 그런 것을 의도한 것이고 불경 명절이라 명예라든지 절개를 자랑 삼고자 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부끄럽게도 제가 과거에 이런 잘못도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죠. 금신이 망국 천부로 지미 진월을 과몽 발탁하니 기감 반환하야 유소 희기리오마는 이제 제가 망국 천부로 이 아까 촉나라에서 벼슬살이 했었다죠? 이게 촉나라가 망했어요. 이게 망국의 천부 천한 이 부자는 포로예요. 그렇죠? 예, 천한 포로로 지미 진월을 지극히 미미하고 지극히 누추한 보잘것없는 저거를 지미 진월을 지극히 작고 지극히 누추한 저 같은 사람 이거를 과몽 발탁하니 지나치게 발탁됨을 입게 되었으니 기감 반환하여 어찌 감히 반환은 이게 주역에 있는 말인데요. 가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망설이고 있는 것이 반환이에요. 어찌 감히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감히 반환하여 유소 희기리우마는 바랄 희자 바랄 기자죠. 반환하면서 뭔가를 바랄 바가 있겠습니까? 마는 얼른 가야 될 것이거늘 그 말이죠. 단 이유 일박 서산하야 기식 어엄하니 인명 미천이 조불녀석이라. 다만 저희 할머니 유씨께서 일박 서산하야 그 수명이 해가 얇아가지고 서산에 걸칠 때 있죠. 그래서 이게 서산이라는 말은 죽음을 나타냅니다. 일박 서산이라는 말. 이게 해가 넘어갈 정도, 해가 넘어가는 듯이 목숨이 끊어질 뚝 말뚝하니. 그래서 기식 엄엄하니 그 숨소리가 엄엄. 이게 엄엄이란 것은 이게 숨이 끊어지려는 상태라고 합니다. 엄엄하니 인명 위천이 그 할머니의 목숨이 위태롭기도 하고 얇아서 조불 녀석이라. 참 이게 정말 그렇지요. 아침에 저녁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 이거죠. 오늘 아침 지나면은 또 오늘 저녁까지 사시려나 이런 걱정한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두 사람의 관계를 또 밝혔어요. 신무 조무면 제가 할머니가 계시지 않았더라면 무의지 금일이요. 오늘날 제가 있을 수 없고 할머니가 그 불쌍하고 9살, 8살, 9살까지 서지도 못한 놈을 잘 보살펴서 이렇게 저를 사람답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안 계셔서는 저가 오늘날 없고 조모 무신이면 또 우리 할머니께서 제가 없으면 무의 종연연이라 응? 그 종연연 남은 그 수명을 다 맞출 수가 없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수명대로 다못 살고 바로 이게 그 어머니 할머니가 바로 돌아가신 게 따요. 그러니 조선 이인이 아니 모손 이인이 할머니와 손자 이두 사람이 경상 응? 위명일세 경자는 서로 석 바꿔서 어렸을 때는 할머니가 제 목숨을 구해주셨고, 지금은 또 제가 할머니 목숨을 구해드려야 되잖아요. 그게 경상이에요. 서로 바꿔서 목숨을 연명하게 됐으니. 시로 구구 불능 폐원이로 쏘니. 이렇기 때문에 구구하게, 구차하게 능히 폐지하고 멀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없으니. 신 미리 금년 40유사요, 조모유, 금년 90유, 90유6이니. 또, 신 미리, 제가, 금년에 나이가 44살이고, 어? 할머니 유씨는 금년에 96살이시다, 이거. 굉장히 오래 사신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효성 소리 듣고, 청렴하다 소리 듣고 그런 거죠. 신은
신진저러 패하지일은 장하고 보유지일은 단나라. 이것을 볼진대 제가 패하께 절개를 다할 날은 길고, 그렇죠? 임금님 당신한테 충성을 다할 날은 많이 남아 있고, 보유지일은 단나라. 할머니 유씨한테 보답하는 날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거죠. 짧다 이거죠. 오조사정은 왜 우리 반포지조 배우셨죠? 까마귀. 예. 어미새가 길러준 은혜를 갚는 까마귀의 그 애정을 오조사정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걸 자식이 어버이에게 효도를 다하려는 마음을 오조지정 또는 오조사정이라고 한답니다. 예, 오조사정이 원걸 종양하노니. 그러니 참 가슴이 저리지요. 원컨대 걸 종양. 끝내 봉양하기를 구걸합니다. 제발 좀 살려주시오. 신지 신군은 비독 촉지 인사 급 이주 목백의 소견 명지라 황천 후토 실소 공감 일이니. 신지 신고. 저의 신고는 저의 아주 이 쓰리고 가슴 아픈 이런 사정은 그 말이죠. 비독 촉지 인사 다만 독자요. 다만 촉나라 사람들과 이주 목백 두 주의 목백들만이 소견 명지 보고 분명히 알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황천후토 천지신명이죠. 황천후토는 천지신명께서도 실상 소공감일이니 같이 보고 계실 것이니 이건 뭐예요? 제가 지금 그 태자 세마 동궁의 그 세마벼슬에 못 나가는 그런 쓰린 심정을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황천후토 천지신명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원패하는 극민우성하사 원컨대 폐하께서는 긍자는 불쌍히 여길 긍자예요. 민자도 이게 불쌍히 여길 민자죠. 어리석은 제그 정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청신 미지 하시면 신의 저의 작은 뜻을 들어주신다면 그죠? 제 소망을 들어주신다면 서류 요행 졸보 연연이니 서자는 바라건대 그런 뜻이에요. 거의 바라건대 할머니께서 요행으로 졸보 연연이요. 남은 그 수명을 끝날 때까지 잘 보존하실 수 있을 것이니. 신이 생당 운수요. 제가 살아서는 죽을 때까지 당신한테 효성을, 아니, 충성을 다할 것이고. 그죠? 생당 운수요. 사당 결초라. 죽어서는 결초보훈을 하겠사옵니다. 신불승 포구지정하야 제가 포구지정 포는 두려울 포자고 구자도 두려울 구자지요. 아 임금이 부르는데 안 나가면 옛날에 역적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두려운 감정을 감내하지 못하여 근배표 이문 하노이다. 삼가 표문을 지어서 절을 하고 포문을 지어서 삼가 아래 옵니다. 결초보훈이라는 것은 그 잔주에 나와 있지요. 그 주인공은 위과입니다. 그 동그라미 나와 있죠. 예. 사기 위과는 무자지 자라. 위나라 위무자의 아들입니다. 근데 무자 유첩. 근데 그 위무자가 위나라 무자라는 임금이에요. 위무자가 첩을 두었는데 병이 들었어요. 위무자가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서 위이 과활 그 아들인 과한테 말하기를 아사에 가차첩하라 내가 죽거든 이 첩을 이 새파랗게 젊은 첩이잖아요 그러니 옛날에 그 당시 순장 제도가 유행할 때인데 순장을 시키지 말고 다시 시집을 보내거라 이렇게 유언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병극의 우왈 그 위무자 그분이 그 병이 더 극심해지니까 그 아들한테 말하기를 뭐라 하겠습니까? 살리 순장하라. 저 사람을 죽여서
순장을 시키도록 해라. 내가 죽어서까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 말이죠. 그러자 급사에, 그리고 그렇게 하고서는 위무자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난 뒤에 과왈, 과가 말했죠. 영종 치시어니, 가지라. 차라리 치시, 치시라는 것은 그래도 건강하실 때 하시던 그 유언을 따라서 가지, 개가를 시킬 것이다 라고 했다. 그래서 개가를 시켰어요. 개가를 시키고 난 뒤에 그 진진지전에 진나라와 이그 진나라가 이렇게 전쟁을 할 적에 그때 이 위과가 견노인 결초이 항 두해 두해다 이거죠. 그 위과와 맞붙어 싸운 장군 이름이 두해예요. 근데 그 어떤 노인이 나타나가지고 아이 그 두해에 이 풀을 묶어가지고서 두해를 넘어뜨리다 이거죠. 그래서 질지이 전에 수휙지라. 그 두해가 넘어졌을 적에 가서 그 사람을 사로잡아왔어요. 그래서 그 전쟁이 이겼어요. 네. 후에 과몽 노인운. 그러고 난 뒤에 뒷날 이 위과가 꿈을 꿨는데 그 노인이 나타났어요. 그때 그 풀을 묶어서 두해를 쓰러뜨린 그 노인이 나타나서 말하기를. 아, 내 소가 부인지 부야라. 나는 네가 시집 보낸 그 여인의 아버지가 된다. 이종 선인지 치명이라 여시이 보이라. 그대가 선인은 그 위무자지요. 당신의 아버지가 그 치명 그 다스릴 때의 명령이니까 맨정신일 때 내렸던 그런 유언을 따라서 했으니 따라서 개가를 시켜줬으니 여시이 보이라. 내가 이렇기 때문에 당신한테 이렇게 갚아주는 거다. 거기서 나온 것이 결초보은이지요. 죽어서까지 은혜를 갚는다라는. 그러니 이 총괄을 지면은 이 진정표라는 글을 읽고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효성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고요. 또 출사표를 읽고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충성심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한 아주 정말 멋진 글이에요. 이 험흔으로 숙조민흉아야 생해유월에 자부견배하고 생년사세에 구탈무지연을 초모유 민신고약하야 궁친무양하니 신소다 질병하야 구세 불행하고 영정 고구하여 지우 성립이라. 기무숙백하고 종선형제하며 문쇄 조박하야 만유아시커니 외무기공강근지친이요 내무흑문 오척지동이라. 경경혈립하여 형용상주원을 이유 수경질병하여 성재상육하니 신시탕약하여 미성패이로소이다. 재봉성조하야 목욕청화하여 전태수신교이 찰신효렴하고 후차사신영이 거신수재연을 신이 이봉양무주로 사불품명이러니 초서특 가서 배신낭중하시고 신몽구군하야 재신세마하시니 외이미천으로 당시 동궁이라 비신운수 소능상보니라. 신구입표문하야 사불취직이러니
조서철준나사 책신포만나시고 군현빗박하야 최신상도허니 주사인문이 급어성화라 신욕풍조 부훈친된 즉 이요 평일독이요 욕후 순사정인된 즉 고소불허하님 신지신퇴의 실비낭패로소이다. 보교 성조 이효치 천나하사 범죄 구로에도 유몽 흥육이여든 황신 고고 특위 우심하니이다. 자신 소사위조하여 역직낭서허니 헌도 환도리오 불국명절이라 금신은 망국 천부라 지미진우원을 과몽발탁하니 기감반환하야 유소희기릿값 탄이요 일박서산나여 기시거멈하니 인명위천나여 초불녀석이로 신부조모면 무이치금일이요 조모무신이면 무이종연연이니 모손이니 경상위명일세 시구구불능패원이로소이다. 신비는 금년 사십유사요 조모류는 금년 구십유류기니 신은 신진저로 폐하지른 장하고 보류지른 단야라 오조사정이 원걸중량하오니 신지신고는 비독 촉지인사와 금이주목백수견명지로 황천후토 실소공감이오니 원폐하는 극민우성허시고 정신미지하사 서류요행하여 졸보연연이시면 신은 생당운수요 사당결출이다. 신불승포구지정하여 근배표 이문하노이다.